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이 백석교회와 담임 목사이신 이승남 목사님과 또 코리아 선교 방송을 위하여서 또 오늘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정부 목사님과 그딸 이선영 목사님 위해서 한번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간 주여 일청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주여!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믿음을 위해서 주신 앞에 오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님께 드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거주해서 분가해 주시옵소서. 이 땅의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거주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거주하는 하루만 견뎌야 되시고 성령의 불로 거주하여 성령이 다 함께 주시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,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. 이 나라의 민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. 너무도 많은 거짓 것들이,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을 아버지 물들어가고 있사옵나이다. 아버지 성령의 불로 이 땅의 거짓을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. 거짓 뉴스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 대통령과 정치 경제 이종자들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하루속히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로 이 땅을 주님의 귀한 그 눈물로써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.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목회자들이 아버지 눈물로써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감사합니다. 아버지 코리아 선교 방송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신 이 백석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. 이 백석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위해 아버지 귀한 선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이승남 목사님 정말 이 백석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는 귀한 사명자 귀한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. 아버지 코리아 선교방송을 주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코리아 선교방송이 아버지 세계 만방국국의 귀한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방송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 코리아 선교방송을 이끌어가는 귀한 김정숙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아버지 더욱더 기도로서 분별하여 아버지 코리아 선교방송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.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나이다. 사랑하는 이정국 목사님과 그 딸 이선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.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이 아픈 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어떠한 잘못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.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그 증거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딸을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아버지 귀한 목사님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.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.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살기로 나오니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모든 종들과 귀한 백성들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아멘.